화두샷. 안녕하십니까. 산마요를입니다. 노명선 이광규 지음 제5판 형사소송법 제310페이지에 제2절 소송 기록의 열람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일관의 의의와 취지. 헌법은 피고인에게 검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를 주장하면서 충분히 반박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보장된다고 하여도 반박이 기초되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없으면 반박은 불능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반증의 기회는 311페이지의 일반적 추상적으로 존재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거나 증인의 신문함이 있어서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종래 공소가 제기된 후에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하기 전에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사 기록의 열람, 등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으나 대검 예규인 사건 기록 열람 등사에 관한 업무 처리에 의하여 열람 등사를 허용하는 정도였고, 검사는 검찰 보존 사무 규칙 소정의 열람 등사 제한 사유가 있는 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록 일부에 대하여 열람 등사를 거부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소송 계속 중에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한 열람 복사권만이 아니라 공소 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권을 법정화하면서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소 제기 전이라도 변호인의 수사 서류 열람 등사를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며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고 있다. 로마자일관에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 1번은 청구권자.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 계속 중에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 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로서의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같다. 이번에 열람 등사의 대상, 공판 조서의 열람 등사권은 인정된다. 열람의 대상은 소송 계속 중에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이므로 수사 기록이 보관 중인 수사 서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312페이지. 이번에 침해 요건.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통하여 피고인과 하여금 진술자의 진술 내용과 그 기재된 조서의 기재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줌으로써 그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열람 등사권이 침해되었다면 당의 공판조서의 증거 능력은 배제된다. 다만, 비록 피고인이 차후의 공판기일 전에 등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 등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변론 종료 이전에 이를 열람 등사한 경우에는 그 열람 등사가 늦어짐으로써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55조 1항 소정의 피고인의 공판조서의 열람 등사 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수 없어 그 공판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로마트 3번에 수사 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 등의 열람 등사. 1번에 공소 제기 전 수사 중인 기록. 검사가 수사 중인 공소 제기 전에 수사 기관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해 열람 등사가 허용되는가? 그 한계는 무엇인가? 형사 피의 사건의 구속적 부심 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피구속자에 대한 고소장과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등사는 변호인이 청구인에게 그 열람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하는 핵심적 권리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이며 또한 이는 변호인의 알 권리에 속한다. 형사소송 규칙은 이를 받아들여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 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 고발장, 피의자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원은 증거인멸 또는 피의자나 공범관계에 있는 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 열람을 제한할 수 있지만 체포구속영장 청구서만은 열람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였다. 313페이지 이번의 공소제 기후 양가로 이번에 피고인 측의 열람 등사 반가로 이번에 검사에 대한 신청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 제기된 후에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 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방으로 이번에 열람 등사의 대상 서류 등의 목록 검사가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 중인 서류 등의 전체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사건 기록에 파악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소 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 이번에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 3번 제1호 또는 2호의 서면 또는 서류 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등 3호 관련 서류 등으로는 검찰의 목격자 증인에 대한 피고인과의 인적관계, 시력 등에 관한 자료 제출, 현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휴지에서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정의 반응이 나온 감정 결과서 등 4번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 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는 관련 형사재판 확정기록, 불기소 처분 등을 포함한다. 판례는 제4호 서면과 관련하여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 처분 기록에 포함된 불기소 결정에도 열람 지정에 의한 공개 대상이 된다고 전제한 다음에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거나 적어도 법관의 유무죄에 관한 심증을 달리할 만한 314페이지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중요 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인의 열람, 지정, 내지 법원의 송부 여부를 거절하는 것은 변호인의 뇌력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한다.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서류 등에는 도면, 사진, 녹음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의 정보를 상기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가 포함된다. 이러한 특수매체는 사생활 침해 및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하나에 허용된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과 관련 서류 등이므로 실제로 주장한 것이어야 하고 피고인이 예정하고 있는 쟁점만으로는 부족하다. 방금 3번의 검사의 거부 또는 제한 처분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열람 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등사 등을 거부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 등의 일부에 대한 열람 등사 등을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증거개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열람 등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만일 검사가 열람 등사 등을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위통지를 하지 않냐는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열람 등사 등이 거부된 경우와 같이 법원의 열람 등사 등의 허용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방금 4번의 법원에 대한 교부 등의 신청과 결정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의 그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 유형 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 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의 시기 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을 포괄할 수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해당 서류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315페이지에 피고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신문할 수 있다. 방가로 5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반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것으로도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불복할 수 없다. 방가로 6번에 피고인의 구제 및 법원의 조치. 법원이 이러한 열람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결정을 검사가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만이 아니라 피고인 측에 유리한 자료도 제출할 객관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 증거 제출 제한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경우 검사는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한다면 증거 개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의 열람 등 사건을 침해하는 위협이 있다고 한다. 또한 법원은 직권주의를 보충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직권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조사자에 관한 관련자에 대한 증인신문의 방법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검찰이 개시 거부가 당해 증거가 법관의 유무죄에 관한 심정을 달리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한 경우 기소범죄 사실에 대한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은 기소결람 등사건의 침해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는 이유로 상소로 다툴 수 있다. 양가로 1번의 검사의 열람 등사, 방가로 1번의 피고인 측에 대한 신청.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 절차에서 현장 부재, 심신상실 또는 심신이약 등의 법률상 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다음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방가로 2번의 법원에 의한 교부 등의 신청과 결정.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 절차와 효과 및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의 제한은 검사에 대한 신청 부분과 같다. 316페이지 양가로 3번 입법 개선.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증거 이외의 신청 증거 개시까지 명문으로 인정된 것은 종료에 비해 일정한 진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제3원 서면의 경우 증명력을 다투는 증거의 개념, 대상 증거, 관련성의 정도, 제4호 서면의 경우 법률상 사실상 주장의 내용, 관련성의 정도, 증거의 중요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면 동법 제266조의 4에 의해 법원이 결정을 하고 증거 개시 명령을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가는 것이 향후 과제이다. 입법적인 개선도 요구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것은 소송 기록의 열람 등사고요. 관련 조문은 2007년에 생겼고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위주로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